대천하에 GPS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진을 바탕으로 이 공항으로 사진을 하면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공화국의 이름은 면세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진대입니다. 보라색을 뜻하는 게 보라돌이에요. 이름을 띄게 됐습니다. 저희 청년공화국 이름은 만두국입니다. 우리 청년공화국의 이름은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희 공화국은 핑크버스입니다. 우리 청년공화국 이름은 여의주. 청년들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한 달간 강제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평등하고 이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공화국의 일조는 고생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아래 모든 청년들은 굶지 않는다입니다. 나의 청년공화국은 꿈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청년공화국은 청년들이 부자인 나라입니다. 나의 청년공화국은 청년들이 밥을 굶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청년공화국은 깨끗하고 공정하며 바른 나라이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공화국은 권리와 또 의무가 함께 동반되는 나라입니다. 청년공화국은 청년들의 모든 의견을 개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고지랍을 확고히 하여 나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청년공화국!